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어요?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, 여러분?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제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내가 축복한다.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.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. 나의 삶도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.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내 안에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. 내가 그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.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.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.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합시다. 오, 그렇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우리가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. 우리 다 같이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?
Thank you.
주님만을 바라봅시다. 그 크신 사랑.
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.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. 나의 삶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.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,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. 하나님 내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.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한 내 주님을 찬양받게 없다 하십니다. 내가 그 주님만을 높이고 그 주님만의 삶에 왕대심을 가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인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낡았습니다.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낡았습니다.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찬양들의 내용처럼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.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주변 것들 살기 위해선 내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.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.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갑니다.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